안녕하세요. 다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자로 X자 문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과 뒤가 무늬가 같고요. 이 무늬 패턴은 발매트나 발매트에 뜨기에 아주 좋은 적합한 스티치고요. 이렇게 탄탄해서 클러치 가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자로 X자 무늬 뜨기 스티치 방법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스티치고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뜨기를 홀수로 정할게요. 31코 정도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두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저는 매두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사슬을 31코 정도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31. 자, 31번째 코에 마크링을 표시한 다음 사슬뜨기를 3코. 자, 여기 위로 사슬뜨기를 3번 뜹니다. 2번, 3번. 하나, 둘, 3번 뜨고, 요게 31번째 코이자 첫번째 코 짧은뜨기. 다음 여기에 공간이 생겼겠죠? 여기에 공간에 마크링으로 걸어주세요. 자, 다음은 사슬 하나, 두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다음 사슬 하나, 두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쭉 반복해서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하고요. 자, 다음은 2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두 번 뜨고요. 자, 돌리고 두 번째 공간에 한길뜨기 뜰게요. 길뜨기. 자, 다음은 사슬 하나. 여기 첫 번째 공간과 여기 그 다음 공간에 모아 한길뜨기 뜰게요. 첫 번째 공간과 다음 공간에 모아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자, 여기 첫 번째 공간에 마커링으로 걸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계속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넘긴 여기 같은 공간에 넣습니다. 넣어서 한 길 걸어 두 줌만 통과하고요. 자, 다음은 여기 다음 공간에 넣어서 한 길 걸어 두 줌만 통과, 세 줌 통과. 다음은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요. 이렇게 뒤에 공간과 다음 공간에 모아 한길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여기에 뜰 때 꼬이지 않게 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무늬 뒤에 공간과 여기 마지막 공간, 여기 마지막 공간에 모아 한길뜨기 떠주고요. 자, 모아 한길뜨기 떠주고요.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길뜨기 한길뜨기로 2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요렇게 1단이 같은 방법으로 2단부터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2번 뜨고 돌리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공간에 한길뜨기. 자, 요렇게 하고 공간에 마커링을 표시하시고요. 다음 사슬 하나 뒤에 있는 첫 번째 공간과 자, 첫 번째 공간과 여기에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모아 한길뜨기. 다음 사슬 하나 뜨고요. 다시 넘긴 구멍과 자, 넘긴 구멍에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다음 공간에 넣어서 이렇게 세 줄 모아 한길뜨기 세 줄 통과한 다음 한 사슬 하나 또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고요. 다시 사슬 하나 두고 같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뜨기로 2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무늬는 이렇게 이게 무슨 무늬죠? 격자 무늬. 격자 무늬 앞뒤로 이렇게 패턴이 같고요. 자, 앞뒤도 패턴이 같습니다. 뜨고 나니까 이게 다 아주 탄탄하게 보이고요. 매트나 클러치 가방을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러치 가방.